국제 운전면허. 베트남 한달 살기를 할때 오토바이 운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국제 운전면허 중에서 이륜 자동차 관련 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는데, 이 도장이 찍히려면은 한국에서는 2종 소형 면허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 운전하는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원동기 면허 다음에 2종 소형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데, 2종 소형 면허를 취득을 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서 이 A란에 마킹을 해가지고 국제운전면허증 여권,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,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휴대하고 오토바이를 구입 또는 대여를 해서 타면 가능합니다. 베트남 여행할 때는 오토바이로 여행할 수 있는 곳과 생활할 때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토바이가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한달 살기 정도의 계획이 있고, 베트남이 나름대로 여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, 이 오토바이를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이상,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탈때 국제 운전면허증을 활용해서 특히 이륜 자동차 부분, 2종 소형 면허 운전을 소형 2종 소형 면허를 따서 이 A 쪽에 도장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탈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